안녕하세요. 세력에게서 주린이들을 보호하는 방송 펀드매니저 몽견의 주식고객인 TV입니다. 오늘은 세력 지분 지도 종목 중에서 이제 거래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이 AT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AT세미콘 제가 2년, 3년 전부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카나리오 바이오 등등의 여러 가지 굵직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노건 C&I에 이어서 이렇게 정리 매매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27원으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26억원이고요.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적자가 오히려 매출액의 한 몇 배가 되면서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존속의 가치가 없다.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강원랜드 가서 빠찡고 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빨간 색깔 있는 종목들은 이거를 제외하고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들에게 칼을 꽂는 난신약자와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최대주주 보유주분 지저분하죠. 그죠? 상당히 많은 애들이 들어갔고,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종목들 역시도 거래정지 이후에 정리매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니까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AT세미콘 여기에서부터 카나리오 바이오, 현대사료로 지금 다시 사명을 바꿨죠. 뭐 세종메디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과 엮여있는 모습 보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아마 요거 세 개도 조만간 이제 상장 폐지, 길어봤자 내년 4월쯤이면 거의 다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AT세미콘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카나리오 바이오, 뭐 SC 엔지니어링, 북보, 셀피 글로벌, KH전자 등등과 해서 여러 가지 테마에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파란 색깔들 다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건데, 성장 폐지 이후에 정리매매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초록 색깔 역시도 뭐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AT세미콘처럼 될 만한 회사들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이두 회사들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더 테크놀로지 이거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반짝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652원으로서 역시나 이거 1,000원 미만의 동전주이고요. 동전주 역시 회사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걸로 봐서 누군가 물량 넘기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시가총액 500억 되지 않는다. 여기 역시도 매출은 늘어났지만 적자폭이 더 크면서 아까와 똑같은 한계 기업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죠? PNS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서 14%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수가 1,000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14%라는 거는 엄청나게 뭐 주식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죠? 이 회사가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회사들과 흐름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자체가 유통사업, 네트워크 사업, 게임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이 또 제약이에요. 엑서지웨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거 단번에 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 더 테크놀로지, 시황 변동 조회 요구 이렇게 했는데, 뭐알 수가 없겠죠. 얘들 역시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거의 대부분 이런 거 보면은 끝마무리다. 물량 정리하기 전에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 회사 역시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적자 회사, 한계 회사들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그게 거의 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5년 동안 큐브인 컴퍼니에서 한주케미칼, 한창바이오텍, 엑서지 21, 더 테크놀로지로 뽑았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이 중간중간에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보시면은 뭐 스테파노 에쿼티라는 곳에서 이렇게 뭐 장내 매도와 대물 변제를 해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스테파노 에쿼티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또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레어 조합을 인수를 했어서 아까 보셨던 테라사이언스 여기도 있죠. 이거 거의 뭐 상장 폐지 그 다음에 정리매매 갈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추정 60분에서 자문했을 때 분명히 난리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리튬 테마 탄다고 샀던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콘타피아 조만간 진행을 할 건데 KBS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 뭐 국정원 차장까지 엮여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노브레미도 역시도 이제 거래 정지될 가능성은 없고, 초록뱀이나 뭐 나머지 그룹들도 문제될 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업은 퀀텀원입니다. 퀀텀원 역시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회사도 거래량이 조금 적게 터진 걸로는 봐서는 이제 조금 더 뭔가 할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만, 어쨌든 보유 지분 10%에다가 뭐 좋지 않은 회사이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1823억인데 적자가 마이너스 330억이에요. 아, 이런 거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당사의 사업부는
전자제품의 배터리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부동산 분양 대행업,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또, Forever NK는 면역세포 배양 기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보셨던, 아까 그, 더 테크놀로지와 똑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막 잡종으로 지들끼리 하는데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주가 차익만 보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역시도 상호 변경이 이렇게 한 8년 동안 3번이나 이어졌어요. 변경된 디자인이었는데 HN 디자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퀀텀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뭐 퀀텀 관련된 거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났죠, 그죠? 퀀텀원 역시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까 국보 동일하게 또 엮여 있죠. 함앱신, 세원 ENC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과 엮여 있으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램,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더 이상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스타크링크 역시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여기 HMBT 디자인, 퀀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인바이오젠, 이미 거래 정지되어 있고, 뭐, 강종현, 뭐, 박민현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 외에 여기 있는 종목들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KRM 역시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만, 끝난 거라고 보셔도 이상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 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테크놀로지부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AT 세미콘 자체는 뭐, 정리매매 끝났으니까 이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더 테크놀로지, 여기 300원 시점부터 지금 급등락 보여주면서 거의 두배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거는 분명히 이탈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거래량 거의 없는 거, 거래량 거의 없는데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시세 조정과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차익 매물을 내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세력 평단은 이렇게 높은데, 뭐, 얘들 거 평단 오는 데까지 조정 오는 거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으시면은 그 사람들 채널은 닫거나 아니면은 꿀밤을 한대 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뒤로 돌려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죠? 이런 급등락이 보인 적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럴 때마다 아까도 보셨지만 뭐, 사명 변경. 아까 몇 번이었죠? 4년 동안 적어도 5번 이상을 했었던 그런 시점마다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던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도 돌려보면은 여러분들 가관일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주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한 200%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한300% 같고, 여기서는 더 기가 차죠, 그죠? 여기 1000원에서부터 9000원까지 900% 갔었던 상황이다. 더 돌려볼까요? 더 돌려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23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다. 이 사이에 분명히 파산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셔가지고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사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펀텀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텀은 역시도 여기 지금 엄청난 폭락을 해서 개인 투자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여기 밑바닥에서, 그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 모았잖아. 모은 거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던지는 모습 나오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마다 윗골이 터지면서 모든 물량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요건 역시도 요렇잖아요. 그죠? 요렇게. 여기는 아마도 제가 매도해라라는 영상을 찍었던 시점일 거예요. 과거에 퀀텀원 이전에 이제 HMB 디자인일 때이 회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산 신청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급등나 보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0%입니다, 여러분들. 300% 했고요. 여기 300% 올라간 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이건 역시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60%가 단기간에 1년도 안 돼서 나면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기간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엄청나게 잃고요. 몇년 동안 뭐더 늙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여기서 먹은 걸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물리신 사람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4,000원짜리가 300원까지 간 거잖아요. 마이너스 90% 손실을 난 겁니다. 1,000만 원 넣은 사람은 900만 원 손절 낸 거고요. 만약에 1억 넣은 사람은 1,000만 원만 남았어요. 1억 넣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대부분 물렸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뒤로 돌려보면 더 과감일 겁니다. 아마도. 여기 있었던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도 있고요.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 19,169원이 655원으로 오는데 단 6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물린 사람은 뭐 아무것도 탈출도 못하고 몇년 동안에 그냥 코로나 때 모았던 돈 전재산 박았을 뿐인데 그냥 골로 간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유튜브만 보고 기동량에서 산 종목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제대로 된 주식을 갖다가 배워보시고 실전망을 통해서 헷지를 하시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자산이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교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은 4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이상 불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이제 인원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저 추가로 받을 생각도 없고 만약에 추가로 받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강의료를 올릴 생각이니까 꼭 기억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만 주고받을 뿐이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가입하시라는 번호도 가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세 가지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AT세미콘 지금과 비슷한 시점이 아니라 여기 있던 시점부터 제가 절대로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동일한 기간에 다른 세력 종목 말씀드렸던 게 카나리오바이오나 뭐 하이드로리튬이나 리튬포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었는데 그때 몰리신 분들 전부 다 인생은 다 바뀌었어요.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퀀텀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HMB 디자인, 더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 여기에 물리신 분들 많을 거니까. 그 중에서라도 희망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 주시고,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셔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무조건 이 습관 버리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지켜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력 지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줄여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꼭 추적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의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퀄리티 높은 강의와 리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